김경아 씨의 친정 어머니께서 유방암 투병을 하셨는데 그 유방암이 걸리셨다는 소식에 김경아가 처음으로 했던 말은 삐리리였습니다. 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외치면서. 네, 외친 말. 그 말을 맞춰주시는 걸로 외친 걸? 외쳤다고요? 뒤에 또 외치진 않았겠지. 엄마한테 외친 거죠, 엄마한테. 아니, 혼자 외친 거죠.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님이 외친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인가? 진짜? 딩동댕. 아 정말. 할렐루야. 진짜로만 삐리리인데. 아니 그런 의미.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의미 때문인 거죠. 네, 할렐루야. 이제 교회 가겠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정말 부적.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가자 그래서 교회를 세 군데를 동시에 다닌 적이 있어요. 거절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으시는데 제가 교회 가는 걸 말리지를 않으셨어요. 가서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겠니? 좋은 소리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배척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제가 교회를 가자는 말을 언제는 이렇게 했지만 강하게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도 막연하게 아유 할머니도 있고 너나 열심히 다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유방암 판정을 딱 받으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교회 가겠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네요. 근데 그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허허 그렇게 되려나 보다. 그렇게 말씀. 친정 아버님도 신앙이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닌데 그냥 그거를 그 저희는 엄마가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입원하시는 그 병실에 그 간호사들이 권사님 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사님 초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는 후배들 다 가서 찬양해 주고 그래서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수술하고 나오면 교회 가겠다. 실제로 수술 받고 퇴원하시는 날 이제 쓰레기통에 부적을 버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등록하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요즘은 저를 엄청 정죄해요.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뭘 정죄? 뭘 정죄해요? 너 예배 그렇게 그렇게 가서 기도만 하고 나올 거면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어디 가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시면 이렇게 네, 그래서 등록을 하자마자 그 이듬해 수련회를 가더니 계속 오신 거예요. 이거는 꼭 가야 된다고. 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믿음이 커지겠냐? 그래서 지금은 온 집안이 지금 옛날부터 모태 신앙 집안인 것처럼 뭐 이 집은 작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어머나. 엄청 그런 말씀을 사다 모으는 거예요. 뭐 책도 엄청 봐. 주님 굿즈를 사다 모으시는 거. 이상하가 말도 못해 엄마가 나왔어. 진짜 사람아. 책을 엄청 보는데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얘기해. 뭐 책을 엄청 봐. 막 이러면 언니 형 자꾸 가르치거든. 근데 책을 보는데 엄청 싸워 둘이. 그거는 부부는 어쩔 수 없나 봐. 어머니 언니 아이 그래서 막 경아야 진짜 할렐루야. 아 그러면 거기다 놔. 아우 못 살아. 그건 어쩔 수 없어. 목사님 지금 싸워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부부는 어쩔 수 없어. 3시간 기도하고 나오시자마자 그 좀 빨리 갖다 주지. 또 다시 기도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위안이 되겠지. 혼자만 예수 믿나? 맞아. 우리 엄마는 뭐 이렇게 갖다 주면서 기도만 오래 하면 뭐해? 왜 이러셔 우리 엄마도. 너무 위안된다. 기도에 3시간 하시거든요. 너무 위안된다. 기도 3시간 하시는데 갔다 기도만 오래 하면 뭐해? 이러셔. 다 그래. 목사님 가서 그렇다.